맞아요? 맞아요. 이 두 분이 MC계의 트라우마였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더니 몰래 준비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호흡 너무 대단했고요. 우리도 나중에 저런 무대 만들 수 있을까요? 나중에요? 설아 씨, 우리 지금도 가네. 음악 달라고 그러면 저희 편. 네,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빅토리 씨, 저희도 뭐 준비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올해 아담 커플의 스페셜 무대 너무 잘 봤어요. 네. 네, 이 놀란 가슴 진정시킬 새도 없이 네. 또 막강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차세대 한류스타로 떠오른 두 팀이죠. 벌써부터 반응이 장난이 아닌데요. 비스와 샤이니의 치열한 무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요계 친남 친구들이 모여서 호수 자매를 결성했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동갑내기 친구 아이유, 지연, 루나 씨도 가요 대제전을 위해서 뭉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안 돼요? 네, K-POP 아이콘 라운드 10 비스와 샤이니부터 함께 보시죠.